이 12번째 챕터입니다. Secure your data.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걸 퍼블리싱 방식,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한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에서 누가 레스토랑 오브젝트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지, 혹은 누가 레이팅 등급에 대한 어떤 글을 올릴 수가 있는지를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 제한을 두는 코드가 이런 코드들입니다. 요걸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섹션의 룰즈 부분 있죠. 룰즈 부분이 여기죠. 룰즈 부분에다가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을 수가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에 friendly it의 rules 부분입니다. 룰을 추가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룰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 한 가지 방식이죠. 그리고 publish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니까, 이미 우리 여기 보면은 VS Code에 보시면은 여기 파이어스토어 룰즈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그대로 CLI를 이용해서 웹서버로 보내줄 수가 있죠. 터미널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 다음에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해서 이제 여기에 레스토랑에 어떤 항목을 추가하거나 있던 항목을 삭제하거나 혹은 레이팅 등급이죠. 등급에 관련 글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승인된 사용자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